방제 지금 초대가 들어왔어요. 저 초대 들어온 방제 뭔지 아십니까? 토론. 왕따는 당하는 사람이 잘못일까? 그래, 제가 한번 예시를 아, 한번 드려보자면 반갑습니다. 형님. 안녕하십니까? 아, 토크온 토론 안녕하십니까. 농계 아, 노래하는 초방에, 저 국입니다. 녹음이야, 녹음이야. 초방에. 반갑습니다. 아, 녹음 아니고 진짜예요. 아, 진짜입니까? 예, 괜히 저 알겠습니다. 견제하지 마시고요.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어, 왕따 소식. 당하는 사람이 잘못일까라는 게 자, 굉장히 근데, 좀 파인이 자, 말씀하세요. 아니, 말 끊지 마시고 아, 네, 봅시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 예시로 먼저 의견 말씀드리자면은, 말씀하세요. 아파트에도 보면은, 네. 예? 자, 경비원이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님 말대로 어차피 자, 뭐 있든 없든 관계가 없다가 아니라 일단 넣고 보자고요. 일단 생각을 있잖아. 네? 미국에서 왜 경찰을 투입했습니까? 학교 폭력을 줄이려고 왜? 그거를 보자고. 근데 목소리 톤을 좀 낮추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죄송합니다. 왜 죄송합니다. 자꾸 그 논리를, 본인의 논리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자꾸 그 호소하시니까 근데 제 호소하지 말고 논리는 얘기해 주세요.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큰 네. 방안은 미국이 어느 정도 했던 것처럼 경찰을 좀한명 투입해야 된다. 그냥 아,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왜 자꾸 채팅을 여기까지입니다 치면서 하세요. 얘기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 하세요. 왜 손이랑 뇌랑 자꾸 페어링 해가지고 자,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채팅을 말씀드릴게요.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이 제 말을 이해를 못해요. 학교 4천 명 폭력을 말해달라고 하고. 줄이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더 위해서 말씀드리기 경비 귀찮기 때문에 인력을 한번 여러 투입을 번 해야 말씀드리는 겁니다. 된다라고 알겠습니까? 하셨잖아요. 근데요, 아이들끼리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이 그 학교의 성인인 경비원들이 알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안 되고요. 소통도 안 되고,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안될 겁니다. 요즘 그러니까 애들이 제가 얼마나 말하는 거는 영악한데요. 자, 제가 말하는 거 없는 것보다 낫다예요. 예? 미국에서 왜 투입했어요? 말해보세요. 미국은요, 미국은 총기 소지 국가예요.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너무 다릅니다. 얼마 자, 전에 드라마가 있었죠. 예? 넷플릭스에서 더 글로리라고. 더글로리. 근데 미국 같은 경우 더 글록으로 18초면 다 죽여버릴 수 있어요. 예? 더 글록이라고요. 미국이 돌아가는 상황과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그 상황을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게 아니라요. 그러면 학교 폭력을 잡기 위해서 무슨 방법이 제일 효율적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님은 경찰만 겁나게 제가 때려잡는다는 말하는 건 말이잖아요. 저는요, 사람들이 일단은 아, 일단 굉장히 그 지금 미국 최근에 꿀통들의 아, 잡음력으로 그 이거 아이들한테 신발 사람 돌아가지고 진짜 팔아버리는데 말 그거 좀 하냐! 한번 시바 새끼들아.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제가 좀 말씀을 한명씩.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학교 폭력을 줄이는 데 있어서 학폭 자체가 굉장히 그 사회에서 떠오르는 화두였어요. 굉장히 아, 나 씨발 방장이 자꾸 채팅 치는 소리 아니, 들렸네. 근데 그 방법을 좀 얘기해 주세요. 자, 저 얘기할 때 다른 잡소리 좀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해봐요. 다른 것보다도 최근에 대학교에서 학교 이제 생지부 있잖아요. 생활지도 기록부라는 게다 남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생지부를 보고 이 학생이 그동안에 학교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고 학폭위가 열려서 어떤 처벌을 받았던 이력이 있는 학생들은 대학교에 지나갈 수 없게끔 만드는 제도를 도입을 했다 그랬어요. 저는 이거에서 굉장히 좀큰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행지부 자체에 이렇게 그 학생의 어떤 학생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력을 적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스템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고 아니, 지금도 어느 정도 그런 하나의 식으로 적는 씨발 거는 이뤄지고 있는 상태이고, 애초에 학교폭력을 뭐, 선생들이 알아요? 알았으면 다 말렸죠. 애초에 모르는 게 문제예요. 지금 젊고 안 죽고가 왜 중요합니까? 예? 애초에 모르게 폭력을 하는 게 문제인데. 아니 그래도 아까 저기 민간인들한테 잠시만요 때려준다고 잠시만요 해가지고 근데 경찰들이 알 하이님이 수가 너무 없다니까요. 막연한 주장을 하시는 게왜 자꾸 뭐냐면은 헛소리 하세요, 보이지 하이님. 않는 곳에서 학폭이 일어난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교 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나도 그것은 그 이제 얘기 하려고 부모님들의 그랬어. 영역이죠. 학교 내에서 일어난 학폭이 뭡니까?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이요, 이 멍청한 동태대가리 새끼야. 지금 학교 폭력 당하는 사람들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 뭐라는 거야? 개소리야? 아, 아니, 이런 병신 홍시대가리를 자, 봤나? 내가 말하는 거는 이런 요렇듯 물렁뼈 대가리를 봤나? 필요적으로 이유가 없이 말하고. 학교폭력을 당하는 아니, 사람들이요. 뭔 예? 개소리야? 아니, 무릎 꿇고도 이유 없이 학교폭력에 있어서 니마. 당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니마. 부모님한테도 말을 못합니다. 예? 부모님한테도 말을 못해요. 처만 그 아까 좀 맞고 다니는 아가리 막 거를. 싸늘어 이 그런 거에 개병신아. 있어서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학교에. 한문 좀 아까 가라앉혀. 멍청한 새끼야. 학교 내에서 필요하죠.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담임 선생님이 그동안 어느 정도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담임이 뭡니까? 애들을 담당하는 자기 반에 있는 이제 애들을 담당하는 게 이제 1차적인 그게 바로 담임 선생님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근데 그게 근데 쉬워지지 그 학, 않잖아요. 아, 나 씨바 진짜 아, 대화 얘기 못하겠다. 나이 얘기 개새끼랑 말을 안 하면 안 그만 좀 되나요? 하세요, 하인님. 그러면 논리를 하나씩 주고받으면
얘기라도 좀. 아니 아니 안 되겠다. 나 하이라는 얘기 안 하고 하이 소리 끌게요. 아, 나 이 새끼 도저히 대화가 안 되네. 목소리만 존나 크고. 아. 멍청한 새끼야. 네가 방금 얘기했던 것도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게 학교 외에서 어 번번하게 뭐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뭐 주차장이라든지. 외가 아니라. 아, 또 저러네. 아파트 외곽이라든지 뭐 놀이터라든지 이런 학교 외에서 일어나는 그런 폭력들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아니 그거야 부모들이 책임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들은 지금 많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유 없이 그 맞고 다니는 학생들, 학교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도 그냥 막연하게 부모님의 그 네? 그런 거라고요, 그냥? 책임져야 문제다. 뭔 말이에요 이게? 뭔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학교 폭력 이유 없이 맞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물리 뺐다며. 아니 방귀 병신 새끼야. 지금 네가 얘기했던 게 학폭이잖아. 학폭의 주제에서 네가 학폭의 주제에서 벗어나는 소리를 했잖아요. 왜 그러세요? 너가 언제 학폭에서 벗어나는 소리를 해요? 뭔 소리예요? 예? 학교 아니, 외에서 이런 학교 외에서 일어난 걸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제가 봤을 때는 하이님 같은 경우는 아니, 아주 대가리가 똥대가리야. 처음 그쪽을, 얘기했을 때도 아니, 님들아 들었 기억 나십니까? 그래. 이 사람은 그래. 미국의 학교에 무슨 경비원들을 배치하고 경찰들 배치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배치를 하자. 그 인력들에 대한 세금이 또 나가요, 니마. 좀 제발 멍청한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생기부에 적힌 애들, 그런 애들이 그런 이력을 가지고 대학교에 진학을 못하게끔 맞는 제도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그렇다면 이제 애들이 나중에 내가 지금 저지른 행동들이 나중에 가서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이돌이라든지 배우라든지 나중에 이제 뭐 인플루언서, 예? 더 나아가서 유튜버들까지도 과거에 저질렀던 학폭 때문에 나중에 나락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아주 좋은 방안입니다. 오케이? 여 정도에서 끝내야지 뭐 애들 폭력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어디까지 하라는 거예요. 애들이 그걸 100% 아예 없앨 수는 없어요. 다만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대바라진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예? 뭐 저도 그거 동의합니다. 네. 환경이 안 좋아서 그래요. 예. 예, 부모 탓도 있는 거 동의합니다. 부모가 잘못을 예. 잘못했기 때문에 자식들이 자꾸 그렇게 잘못 키운 그런 그 교육에 대한 의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것도 뭐 맞는 말이네. 근데 그런 거 그렇게 따지면 당하는 사람보다 그 때리는 사람이 더 나쁜 거 아닌가요? 어, 당연하죠, 그거는. 당하는 거 아니야? 아니, 네. 난 저런 멍청한 사람들 좀 마이크 좀 껐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 멍청해요? 때리는 사람이 더 나쁜 게 멍청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당연한 걸 말하시고 계시죠. 아니, 개나리는 노란색이에요. 아, 지금 님이 얘기한 게 개나리는 노란색이에요. 아니에요? 이거야, 이 씨발라마. 누가 몰라, 이 개새끼야? 하나만 하는 얘기 자꾸 하고 있어. 팔 짜증나, 진짜. 그런 의미로, 오케이, 오케이. 예. 근데 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네. 제 이제 네네. 제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뭐 학폭이라든지 뭐 미국 이야기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주제에서 벗어난 것 같고요. 왕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저는 사실 말이죠. 뭐랄까요? 그 어린 애들이 이제 그 저 범죄를 저지르는 게 촉법소년법.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환경이 나쁘다고 다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그렇죠. 마음속 안에 악마는 있죠. 누구나 마음속 안에 악마는 있지만 그것을 잘 드러내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교 내에서도 애들 심리 적성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애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좀 더 집중을 해서 뭐 학교에서 그리고 또 부모에게 정확하게 지도 편달을 해주는 게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촉법소년은 좀 촉법소년법은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나이가 어리다고 피해자의 고통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범죄자의 그죠. 미래를 위해서 왜 피해자가 희생을 해야 됩니까? 네? 그렇지 않나요? 범죄자의 미래보다 피해자의 미래를 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 사실 촉법소년이 없어져야 되는 이유도 최근에도 그렇지만은 여러 그냥 그 학생들이 이렇게 이런 교권이 많이 추락을 했고 어쨌건 학교에서 체벌 제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그냥 애들 둘이서 이번에도 그 학교 내에서 막 애들끼리 맞짱 뜨고 있는데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대요. 근데 그 기사의 댓글이 선생이란 사람이 뭐 하는 거냐? 애들을 말려야지. 어? 일단 선생이 말려야지라고 하는데 보통 그런 댓글이 나와야 정상인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애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 생활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저걸 왜 말리냐? 애들 괜히 말렸다가 휘말려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다치거나 애들이 다치거나 그러면 담임 선생님 다 독박 쓸 텐데 저런 애들을 왜 굳이 말려야 되냐라는 거거든요. 처벌을 강화해야 돼요. 강화해서 애들한테 조금 더 삼진아웃 제도라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아예 그냥 학교도 진학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게 맞다고 봐요. 기존 기본 교육이 이제 뭐 고등학교까지라고 하긴 하지만은 그런 애들은 이제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좀 어떤 좀 그 네. 격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인정합니다. 예. 이건 너무 뭐 맞는 말만 하시네요. 예. 인정합니다. 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왕따를 당하는 게 솔직히 찐따 저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게요. 답답하고 찐따 같은 애들은 좀 상대하기 싫어요, 솔직히. 상대하기 싫고 보기가 싫어요. 왜냐면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저보고 그거보다 나쁘다고 하면 뭐 저 나쁜 사람 할게요. 아 나쁜 거 아니죠. 예, 네, 그건 보는 문제입니다. 근데 찐따를 네. 해고 싶진 않아요. 왜냐? 그냥 철저하게 내 시야에서 돌아가지고 그냥 철저하게 내 시야에서 사실 배제를 하고 내가 좀 더 관심 있는 것과 내가 조금 더 뭔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그런 학우들과 같이 보내고 싶은 건데 왕따를 막자고 해서 모두 다 친하게 지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저는 사실 그렇게 외롭게 친구들이 말도 걸고 뭐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애초에 정유정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 내에 이제 있었던 그 학우들이 얘기하는 그 증언한 바로는 정유정도 어렸을 그 학교 다닐 때나 정말 사진 보고 누군지 몰랐다. 말 수도 없는 친구였고 다가가서 얘기를 해도 인사도 받아주지 않았었던 친구였다. 애초에 아싸의 길을 걷고 있었던 음흉한 친구였어요. 근데 우리가 왜 굳이 그런 친구들을 굳이 가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른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어른들은 그렇다면 회사 내에서 모두 다 친하게 됩니까? 좀만 돌아서면 직장 상사 욕하고 좀만 돌아서면은 에? 다들 그러고 사는데요. 뒷담화는요 인간의 패시브예요. 애들한테 굳이 그렇게 할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애들도 이제는 좀 더 개인주의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애들이 굳이 친해지고 싶지 않은 친구들이랑 친해져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른들의 어떤 그 강요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나 코트님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네네. 님 30대 님도 중후반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뭐 학교 다닐 때 저도 30대 중반인데 네. 학교 다닐 때 뭐 진짜 막말로 막 진짜 쟤 한번 오늘 한번 조져보자 이래서 그런 친구들이 솔직히 반에 있었나요? 제가 있었어요? 그거 예. 반에서 괴롭힘 당하는 친구를 목격한 적도 있었고 네. 그랬죠. 근데 저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저희가 아니 근데 진짜 아니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진짜 네. 막 진짜 심하게 영화나 그런 것처럼 막 조지고 막 진짜 막 2차 가해하고 막 끝까지 따라가면서 진짜 막 저 패고 막 이랬어요? 더 심해요.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경험 봤죠. 솔직히 그런 거 못 본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하이오님 좀 지금 코트는 아까 냉장고님은 처음부터 자기 앞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글로리에 나오는 얘기일 뿐이다라고 계속 아까부터 얘기를 하세요, 냉장고님이. 아, 물어보자. 진짜 무지한 새끼인 거예요. 아니 근데 방장님. 어? 일박한 네. 새끼. 방장님이 보지 못했고 목격하지 못했고 내가 겪지 못했기 알아요. 때문에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학교로 나오신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축복받은 거예요. 그리고 냉장고가 그래서 내세운 논리가 뭔지 알아요, 코트님? 네네, 이 새끼 둘이서 그냥 학교 폭력을 없애려면 학교를 안 나가고 그냥 인터넷 강의를 보면 된대요. 그러니까 네? 바바리맨을 잡기 위해서 바바리 코트 입은 남자들을 싹 다 잡아들여야 된다는 논리네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좀 화가 나 있었어요. 방장님. 네. 돼지 두 마리 때문에. 방장님이 방장이 아니었으면 저는 방장님을 죽여버렸을 거예요. 저 찐방장은 아닌데. 예예. 예. 그럼 족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학교 폭력이 있기 때문에 원인을 제거하고자 애들을 전부 홈스쿨링을 한다고요? 그게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둘 다 그냥 그러면은 애들이 그러니까 전부 홈스쿨링을 하면은 집 안에서 부모님들이 그냥 지켜가지고 맨날 집에서 네, 부모님들이 둘 다 맞벌이를 하는데 애가 집에 있으면은 밥도 차려 먹어야 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적으로 좀 부모님들이 너무 허리끈이 휘어지겠어요. 정말 웬만큼 정말 뭐 가정 뭐
가사 도우미도 쓰고 정말 유복한 집에서 자라는 아이 아니면은 홈스쿨링 제도 자체가 부모가 아이에게 100% 신경을 써줘야지 20살 때까지 아이가 자라나는 그 환경 속에서 아이가 되바라지지 않게끔 그런 변수를 줄이고자 홈스쿨링을 하는 것도 있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계속 저 하이오 전이 원인을 제거하자고 학교를 못 다니게 한다라는 거는 아니, 방장님의 아주 그 파시즘적인 아니, 아주 족같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그 얘기 그만하시고 저는 그겁니다.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방관을 한다는 거 저는 이 방관자들이 죄가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좀 해보고 싶어요. 그것도 있죠. 저도 그거 죄는 있죠. 죄는 자, 있죠. 보세요. 네. 방관자들이 저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학교 내에서 그 반 내에서 누군가가 네. 강자가 약자를 괴롭혀요. 강자는 권력이 있습니다. 네. 폭력도 행사하고 언어폭력이 꼭 때리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에요. 언어폭력도 행사하고 여러 가지 어떤 영향을 주면서 그 아이를 괴롭혀요. 그렇지만 그 아이를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나서서 쉽게 그 강자를 제압할 수 있을까요? 아 저는 괜히 나섰다가 말해요. 나까지도 네. 왕따 당할 수 있고 나까지도 아, 괴롭힘 당할 수가 있어요. 다 같이 애들은 들어보세요. 저 아직 얘기 안 끝났어요. 내릴게요, 얘기 안 끝났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애들이 모두 같이 겁을 먹어요. 학교에서 어느 정도 입지가 있는 애들 중에서도 학교 짱 먹고 나오고 막 덩치도 엄청 크고. 예? 무서워요. 그 친구랑 눈만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어요. 우리 뭐 말죽거리 잔혹사 같은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은 대체적으로 여러 명에서 몰려다녀요. 그러면 그 영향력이 더 세 보일 수밖에 없고 그 친구들도 같은 어떤 서클이라 그러나요? 그 서클 내에 그 입지가 있는 친구들로만 구성을 해요. 그러다 보면 그들의 입지는 더더욱 커지는 거죠. 영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왕따 당하고 싶지 않고 그들에게 폭력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괴롭히는 대상에 대해서 제대로 케어해 줄 수 없는 것은 방관이 아니에요. 그걸 왜 방관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학교 폭력을 저지르는 애들은 아주 일부인데 모두가 그것을 감싸주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야 너 그러지 마 라고 할 수 있다면은 그 아이들은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밥상용으로 교육조차도 정말 제대로 받은 정말 이타적인 아이들이겠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많을까요? 아니 그런 건 못하더라도 선생님한테 일러줄 순 있잖아요. 그럼 또 고자질쟁이 되는 거지. 몰래 내가 나서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사실 우리나라 특성이에요. 우리나라 특인 종특이에요. 남의 눈치 보는 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이르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누군가가 보게 되거나 알게 되고 했을 때 그것만으로도 아, 저 자식은 굉장히 좀 밀고자 같은 놈이다. 뭔가 좀 피곤하게 사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이렇게 꼬인 애들도 많아요. 모두가 그치. 눈치를 보는 그런 서로가 서로의 목을 조르고 있는 그런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방관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거를 내가 도와줬다가 내가 덤탱일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내가 피해받기 싫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회에 나가서도 누가 뭐 괴롭히고 있고 막 누가 막 뒤지게 접해고 있어요. 문신 돼지 막 뭐 육수충이 뒤지게 패고 있어요 사람을. 그것도 쉽사리 가가지고 하지 말라고 떼어 말리면서 도와줄 수 있어요? 못해요. 일반인들도 저는... 못하는 걸 왜 학생들한테 욕을 하냐고. 나는 이거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어른들이 왜 애들도 어른들도 똑같은 거예요. 강자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문제보다는 저는 이제 그 밀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를 좀 어른들이 애들한테 좀 알려줘서 그 밀고가 조금 이제 습관시 돼가지고 그 학교 폭력을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들도 제대로 실천하지 네. 못하고 자기들도 뭐 길거리에서 여자가 두드러 맞건 남자가끼리 뭐 싸움이 나가지고 뭐가 약한 사람이 굉장히 두드러 맞건 어쩌건 말릴 수 있는 사람이 막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냥 이러면 된다니까요.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습관. 보자마자. 경찰에 신고하는 네. 거는 굉장히 좋죠. 경찰에 신고할 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이 경찰이 없어요. 왜 없어요? 경찰이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부르면 오죠. 예, 네. 바로 선생님한테 밀고를 하는 게 정말 습관시 돼야 돼요. 그러면 이건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예, 네. 내가 봤을 때 이게 잃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알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엄마. 왜 쉽지가 않아요? 그냥 뒤에 몰래 가가지고 이러면 되는 거야. 애들이 그런 사고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애들이 그렇게 대담할 수 있을까요? 애들이 112에 전화해가지고 저기 저희 학교에서 학폭이 일어나고 있는데 안 돼요. 다만
학교폭력 방지 예방센터 같은 곳이 있어요. 거기다 전화해가지고 제가 학교에 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오랫동안 괴롭힘을 받았었고 옆에서 보는 게 굉장히 좀 불쌍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신고할 수는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폭위가 열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학폭은 예전에 비해서 막 굉장히 많이 사라졌습니다. 사회의 어떤 그 미디어 매체에서 이제 다루는 그런 학폭에 관한 이야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팽배하고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학폭으로 인해서 나중에 잘 나가다가 그게 이제 학폭을 했던 그 당시에 그 과거의 내가 내 발목을 붙잡는 일들이 생겨서 나중에 예 뭔가 좀 자아실현도 못 해보고 그러게 이제 막 망하는 인간들도 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그 미스터 트롯의 황영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회에 그런 재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미국이라든지 이제 서구권 문화에서는 괴롭힘을 했건 뭘 했건 마약을 했건 뭐 차를 훔쳐서 탔건 뭐 뭘 했건 살인을 했건 그냥 그 사람의 분야 자체에서 뭔가 그 사람이 매력이 있다면은 그것만으로 그냥 소비를 하고 그런 편이에요. 맞아요, 아직까지도 맞아요. 그런 편이고 우리나라는 그나마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과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사람의 됨됨이를 많이 따지는 나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과거에 아주 악독한 어떤 그런 그 행동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 사회적으로 뭐라 그러죠? 그거 보고 그 캔슬 컬처라 그래요. 캔슬 컬처 하는 것처럼 아예 그냥 배제시켜 버리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그리고요, 학폭이 아예 사라질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굉장히 뭐, 대학교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뭐, 요 정도까지는 이제 뭐, 얘기하면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 예예예. 예, 예, 예. 경우가 트롤 짓을 했는데 좀 안 하니까 노잼이네요. 근데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이 정유정처럼 되는 거예요. 어떤 트롤 짓이요? 트롤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죽이려면 학교를 안 나가야 된다라는. 내 주장. 환경이 좋지 않다 그래서 네, 모두가 범죄를 했지요. 저지르진 않아요. 그것은 왕따 당하고 뭔가 음침하고 저런 애들이 범죄 저지르는 거야. 저런 애들이 사람 죽이는 거야. 저런 애들이 살아나는 거야. 그거 일반합니다. 하연님 뭐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을 한 번 더 뭐 얘기해 보세요. 아까 그 얘기. 학교를 학폭력을 줄이려면은 아니 정유정 같은 경우는 사이코패스예요. 아 이거 이미 했고요. 지금 방관자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하연님 뭐 억하 심정 있어요? 아 있어요. 네. 그리고 그 학교에서 피해 당하고 있는 친구에 대한 그 신고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교육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프라이빗하게 예, 좀 해결을 근데... 하고. 예. 왕따 당하는 사람들 중에 사이코패스 많아요. 그렇게도 해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건 너무 약자한테 이렇게 그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닌가. 언더도그마 현상인 거예요. 약자일수록 더 불쌍해 보이고 결국 그게 언더도그마예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뭐 맞을 짓을 중에... 해서 맞는다라는 건가요? 구타 유발자도 있고. 아니 구타 유발자 아니, 같은 건 없어요. 내가 마음속으로는 물론 전 솔직히 그런 생각 들어요. 이 새끼 냄새나요. 입 냄새나고 눈빛도 음침하고 같이 있고 싶지도 않아요. 청결하지도 않고 거기다가 내가 공부하는데 굉장히 방해되고 신경 쓰여요. 그렇지만 이 친구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할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실천한다? 이거는 그 사람이 아니야. 잘못된 거 결국은. 그리고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제가 중학생 아까 제가 말한 정의는 딱 이거였어요. 중학생 그리고 중학생 때거나 아니면 조금 몸이 불편한 친구들, 인지적으로 이렇게 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 그런 친구들을 괴롭히면 문제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군대, 회사 이런 식으로 사회생활로 나가서 거기서도 자기가 왕따를 당하면 자기한테도 그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어느 정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왜냐면은 중학교 때까지는 약자를 보호해주고 뭔가 이런 그런 테두리 안에서 내가 이제 그 보호받을 수 있는 테두리는 사실 학교에서 끝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대학 기본 교육이기 때문에 이제 뭐 나중에 사회로 진출을 하고 이럴 때 이제 뭐 그런 어두운 친구들의 삶이 얼마나 뭐 비참한지는 저는 뭐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물론 연애도 못 해봤을 것이고요. 친구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룬 것도 없을 테고 어떤 특별한 분야에서 또렷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면 거기서도 정말 인생이 아예 막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왕따 당한 친구가 있다고 봅시다. 근데 그 친구 굉장히 그림을 잘 그려요. 뭔가 좀 일본의 어떤 서브컬처 장르 같은데 막 빠져가지고 그림을 막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 그림이 굉장히 잘 그리고 나름대로 괜찮다.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거기다가 사회성도 떨어지고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사회에서 그 어떤 뭐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겠죠.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회에서 도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구석에서 그냥 뭐 라면이나 처먹고 그냥 어두운 모니터만 보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아니, 자기가 그래도... 그거는 직접적으로 겪고 극복하고 문 밖으로 나가서 쟁취를 해야죠. 우리는 경쟁 속에서 배웁니다. 예? 우리는 경쟁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학교 폭력에 이렇게 좀 이렇게 요즘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누구의 폭로로 인해서. 네네네. 그런 연예인들이 이제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냥 피해 의식. 나는 옛날에 쟤한테 좀 맞고 살았는데 쟤는 저렇게 연예인 되고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데 나는 아까 코트님이 말한 것처럼 인터넷에서 이런 거 악플이나 달면서 에? 이러면서 사는 게 족 같으니까 폭로라도 해서 제 근데 저는 그 진정성에 대한 것은 사실 솔직히 어느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봐봐요. 아니 전 진정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폭로하는 아니, 사람들의 특징이 저는 저도 솔직히 뭐 폭로를 당해봤지만 제 이야기는 아예 그냥 떠나서 말씀드릴게요. 처우지 마시고요. 폭로라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살면서 뭔가 어떤 내가 지금 입지 자체가 나의 입지 자체가 굉장히 높고 잘 풀리고 아 소리 너무 저 반갈이 안 하시네. 방송 누구예요? 누구예요? DSAD요. 내릴게요. 예. 아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폭로에 대한 관점은 그랬어요. 이런 거 없고 잘 안 풀리고 그런 사람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 이제 끌어내리기 위한 어떤 그런 것처럼 봤을 때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희한합니다. 폭로를 하는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잠깐만, 하울링 누구예요? 계속 스윗뚱남이네. 스윗뚱남 강퇴해 주세요. 네. 그 말씀드리자면은 그 진정성에 대한 거에 대한 그 진정성 이제 폭로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제가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저는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폭로하는 누가 이렇게 또 산소호흡기 차고 있어요? 네. 아, 죄송합니다. 저 한번 술 한번 쳤어요. 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폭로는 저는 그래 생각을 해요. 제 말이 정답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예전엔 폭로한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것도 없고 뭔가 어떤 자신의 어떤 그 부당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참 미투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때 얘기를 하고 그때 풀었으면 됐을 텐데 나중에 이 사람이 잘 나가고 있고 그것도 한 뭐 십몇 년 지나가지고 느닷없이 갑자기 미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끌어내리는 게 그냥 이 사람에 대한 질투와 열등감 때문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최근에 생각이 좀 바뀌었던 게 그 사람들이 그런 인생 그러니까 뭔가 내가 폭로하는 사람들이 인생에 잘 안 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과거에 당했던 뭐 성추행이 됐건 성폭행이 됐건 아니면 진짜 폭행이 됐건 따돌림이 됐건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면서 뭔가 그런 것들이 좀 걸림돌이 되고 트라우마처럼 작용을 해가지고 내가 사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걸림돌이 돼서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을 트라우마가 돼서 생각할 때마다 괴롭고 뭔가 그런 거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인생이 잘 안 풀릴 수밖에 없다 이런 좀 결과에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사회는 막말로 경쟁 사회이고 누가 내가 얘 제끼지 않으면 얘 죽는데 그 정도 트라우마 하나 극복 못 해가지고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자들은 경쟁이 아닌 거죠. 경쟁 사회인데 그러니까 능력으로 하나... 지금 말씀 잘못하신 게 더 나은 능력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올바르게 정정당당하게 뭔가 더 나은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라면 그런 어떤 그 경쟁 속에서 내가 쟁취하는 것들은 정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남을 끌어내리고 남을 끌어내려서 끌어내리는 방법 자체가 비열하게 남을 끌어내려가지고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간다? 이거는 경쟁이 아니에요. 저는 제일 이렇게 해서 제일 걔한테 결국은 이거는 좀 복수하고 싶고 엿 한번 매겨주고 싶고 이러면은 그냥 자기가 더 잘 나가면 걔보다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보세요 폭로라는 것도 폭로하는 시기가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진짜 폭로할 수 있어야죠. 아니 저는 네. 정말 그래서 착한 척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 폭로를 해서 내가 괴로웠던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그런 심리가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왕따 당하고 물론 과거에 힘든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 가장 곽튜브님이 그랬잖아요. 가장 최고의 복수 방법은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내가 지금 굉장히 내 일 자체가 잘 풀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100만 유튜버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어디에도 내 얼굴이 나오고 하면서 정말 최고의 고점을 찍고 있는데 그러고 있을 때 굳이 내가 그 사람들 가해자들 폭로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억으로 끌고 싶겠어요? 그냥 내 인생 살기 바쁘다 이거예요. 내가 인생이 잘 풀렸으면. 근데 내가 인생이 안 풀렸는데 안 풀린 게 이 새끼들 때문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해도 그거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의 평가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내 인생이 이 새끼한테 내가 어렸을 때 처맞았던 그런 기억 이런 것들 때문에 존나 안 풀린 것 같아. 이 개새끼 TV 나오네? 어 씨발 너 잘됐다. 너 내가 너 끌어내릴 거야 개새끼야. 인터넷에 글 작성 좀 그런 느낌이 많죠. 그래도 한국. 돼요 근데 그래도 된다니까요. 결국 극복 못하고 사회에서 도태되고 하는. 아니 근데 그래도 돼. 왜냐면 어쨌건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없는 사실을 갖다가 얘기한 게 아니라 과거에 10년이 지났건 20년이 지났건 혐의가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 막말로 그 친구가 만약에 잘 나가는 친구도 아니고 그냥 지금 어디서 사는지도 몰라 그랬을 때도 걔가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 거를? 뭔 소리야? 뭐야? 그러니까 봐봐요. 여론화를 시키고 동정에 그 호소를 하고 학폭의 가해자나 따돌림을 이제 종용했던 그런 사람들 안 좋은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과거를 숨기고 나중에 잘 됐어요. 근데 그 잘 됐을 때가 최고의 복수할 수 있는 타이밍인 거고 그 사람들 아 난 진짜 방장이 씨발 방을 좀 막았으면 좋겠다. 병신들만 들어오는데 왜 자꾸 방을 열어놔? 아 저게 찐방장이 아니라 이게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이게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 뭔 줄 알아요? 학폭 수많은 사람들이 학폭을 당했어요. 학폭 피해자들이 그나마 사람들 앞에서 어그로를 끌 수 있다는 거는 가해자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예요. 유명해졌을 때. 결국 그게 엿먹이고 싶 예? 끌어내리고 싶다. 엿먹이고 싶고 끼어 아니 그게 어디 아니 잠깐만요. 피해의식이라는 거는 내가 피해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망상 중에 하나고 피해의식은 그런 거고요. 그 피해자들 보고 피해의식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 아닙니까? 아니죠. 왜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서 자기가 열등감을 느끼고 이러니까 아니 열등감 안 느끼고 이러면 신고를 자체를 안 했겠죠. 그냥 아 쟤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네. 방장님은 좀 약간 족같은 소리 하시네. 새끼들이 범죄자예요 미래의. 아 그러니까 이런 방장 느낌이... 사람 새끼 아니네. 아니 방장님 아니, 봐봐요. 돌아가지 마시고요. 왜 그 사람들이 피해 의식에 젖어서 그 사람들 나중에 잘 나가니까 끌어내리고 아니 끌어내리고 아니, 싶은 게 질투고 그러면... 열등감이고 아 질투가 될 수 있죠. 열등감이 될 수 있죠. 그 감정이 되는 게 잘못됐습니까?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았는데 누가 악플러가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아니,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거는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누가 재단을 할 건데요. 아... 그러니까 학폭의 피해자가 봐라. 가해자를 폭로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폭로를 한 것에 대한 그 진정성을 누가 재단하냐고요.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네가요? 유명하지 않았을 때도 과연 폭로를 할 그냥 한 B급 다리 아이돌이었어. 그러니까 그랬을 들어보세요. 때도 폭로를 그러니까 지금 했을까요, 약간 과연? 냉장고님이 주장하고 싶은 얘기가 뭔 말인지 알겠어요. 들어보세요. B급 다리였어도 과연 그러니까 폭로를 냉장고님 그러니까 어휘력이 딸리고 그래도 방장님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내가 알겠어요. 알아서 내가 좀 해석해서 들을게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나중에 유명해지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학폭 아 근데 누가 이렇게 숨 쉬는 소리 누구지? 이거 JK랑 옥슬이랑 부자 그지랑 맞짱이랑 내려주세요. 3명 아 4명 네. 4명 JK 내리세요. 오케이 자,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수할 때 최고의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오히려 다행이에요. 왜냐? 사람들이 알아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언론에 호소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게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나는 게 결국은 들어보세요. 자기의 피해 방향이 하지 않나요? 들어보세요.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그게 질투가 있을 수 있죠. 그냥 TV를 틀었는데 꼴보기 싫은 새끼가 TV에 나와요. 근데 그 새끼 잘 나가요.
연예 대상 그러니까, 받아요. 결국 그게 연예 아, 들어보라고. 아, 씨발려나. 이 개병신 새끼야. 어휘만 이렇게 쭉. 아, 들어보라니까. 아, 얘기하고 있잖아. 개미친년아. 다른 사람 좀 내려주세요. 다 내려주세요. 지금 컨트롤하는. 아, 네, 내려주세요. 예, 네, 내려주시고. 그게 열등감이고 질투라고 해서 왜 그 감정이 잘못된 감정일까요? 일반적인 악플러가 TV를 틀었는데 내가 싫어하는 대상에 연예 대상을 받고 가요 대상을 받고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강남에 빌딩 세우고 존나 부러운 삶을 살아요. 근데 거기서 드는 열등감은 잘못된 열등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 나는 씨발 방구석에서 씨발 그냥 뭐 라면이나 빨면서 저 새끼 잘 나가는 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 거기서 드는 열등감, 아, 저 새끼 끌어내리고 싶다. 이거는 본인이 못 났기 때문에 나오는 열등감인 거죠. 그러나, 아직 끝까지 안 들었네, 씨발년. 들어보세요. 근데 내가 TV에 나오는 그 대상이 연예 대상 받고 막 가요 대상 받고 이런 대상이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야, 과거에. 그러면은 질투, 정당합니다. 정당성이 그게... 있는 거죠. 정당성 있는 질투죠. 아니, 와 씨발놈 이미지 메이킹 좆대네 연예인 돼가지고 이 개새끼가 강남에 빌딩 샀어? 어렸을 때 씨발 나한테 막 오줌 갈기고 나 존나 괴롭히고 삥 뜯고 하던 새끼가 잘나가네? 안되겠다 이건 얘기해야지 이건 얘기하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복수가 가능한 복수를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뭔가 폭로를 할 수 있는 정당성이 부여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근데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질투할 수 정당... 있죠 열등감 생길 수 아... 있죠 난 이 새끼한테 괴롭힘 받았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말한 게 그게 아까는 그게 피해망상이고 그런 게 아니라면서요 인정을 안 하셨잖아요 아니 봐봐 내가 피해망상에 대해서 정의를 해줬잖아 피해망상이라는 거는 자기가 거기서 일단 피해를 열등감을 거... 가지고 있는 악플러가 갖는 감정이 피해망상이고 아니 근데 그 친구들도 결국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학폭을 당하고 어렸을 때 괴롭힘 당했던 언어폭력 당했고 성추행 당했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TV에 나와가지고 내가 그 사람 보면서 과거의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갑자기 욱 하고 올라오면서 가슴이 숨쉬기 답답하고 막 그래요 그게 피해망상인 거죠 결국은 방장은 자기가... 또라이다 여러분 인정? 솔직히 이 새끼 아. 미친 새끼 인정? 아니 예, 이 병신 새끼 아닙니까? 이걸 만약에, 이걸 왜 피해망상이라 그래? 아니 그럼 이거나 대답해 주세요 B급 그러니까 나는 B급 냉장고라는 이 방장을 B급 내가 이런 방장을 카프킥 그냥 걷어차갖고 이 새끼 쓰러졌어요 아니, 대가리부터 아니, 그냥 아스팔트 받쳐봐갖고 측두부가 그냥 아스팔트 위에 있는 연석에 대가리 탁 쳐박았어요 피 줄줄 새요 그럼 내가 그 상태에서 이 새끼 면상 발로 싸커키 갈게요. 아니. 그럼 이 새끼 쳐맞고 나서 이빨이 막 나갔어요. 예. 네. 그러면 그거 보면서 병신 칵 퇴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100만 유튜버가 됐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노량코트입니다. 아 여러분들 이번에 할 컨텐츠는 말이죠. 근데 이 새끼 이빨 빠진 상태에서 아 이 씨발놈이 잘 나가네 개새끼가. 아 족같네. 아 씨발 폭로해야지. 폭로했어요. 그건 피해망상이네 씨발려나? 피해망상이죠. 열등감이고 그냥 자기가 B급 딸이었으면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네가 생각하는 뭔가 폭력의 체계는 강자는 아니. 약자는 짓밟아도 되고 그것은 정당한 아니. 것이다 이거잖아 그러면 B급 딸이는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아니, 그놈의 B급 딸이는 언제 얘기해 개, 아니, 그러면 새끼, 그거는 폭로로 과연 했을까요? 했을까요? 님이 뭐 한 10명, 10명, 100명 그래 그 정도인데 맞았던 애가 과연 신고나 할까요? 폭로하겠다고? 할 수 있죠 네? 그거를 하고 안 하고 왜 자꾸 그 뭐라 해야 되지 가정을 해? 아니 하긴 과연 할까요? 라고 얘기하면서 네 가치체계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그럼 한다고 해서 그게 토론이야? 너는 많이 멍청해 내가 봤을 때 너는 좀 지능이 떨어져 아니 그런 식으로 반장님이 나는 처음에 알고 있었어 솔직히 나 어느 정도 감안하고 들었거든 언어구사력 어휘력 딸리는 거 알겠어 그렇다고 해서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없는 건 아니야. 계속 뭐 이렇게 어? 내가 너보다 말을 잘하고 언어 구사력이 높다 그래서 뭔가 그 토론에서 더 위에 있다는 거 아니야. 네가 하는 말을 나도 나름대로 해석해 가지고 내가 알아들었는데 너가 지금 생각하는 피해 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강자한테 당한 거에 대한 것은 피해 의식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피해 의식이라는 거는 내가 피해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말이 바뀌는 게 정당성이 없는 거잖아. 안 하셨어요. 열등감이나 아, 이런 감정에서 인정을 하진 않았어요. 아 근데 나 방장 소리 꺼도 되나? 이런 개병신 새끼 소리 끄고 이 하이님이랑 대화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러세요. 예.
이런 애들이 좀 솔직히, 아,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들. 이런 애들 좀 막 주먹 마렵죠. 패버리고 싶죠. 100대 보여주세요 냥. 이런 애들 솔직히 저도 패고 싶어요. 아 진짜 나 진짜 싸대기 진짜 근데 저는 싶고. 솔직히 이 돼지 두 마리랑 지금 1시간 2시간째 싸우다가 이제 코트님이 와가지고 몇천 명이 이제 이 새끼들을 욕하니까 너무 신나요. 이 냉장고 이 새끼는 지가 무지한 걸 알아야 돼. 띨빵한 새끼 말하는 것부터 그냥 그러니까 아 이 말이 아니 나 솔직히 하이님이 나나 한 새끼들을 나 들어봐요 들어봐 하이님 잠깐 잠깐 흥분 가라 이 새끼가 나 신고하면 그냥 어? 하이님 그만 주장하는 어? 그런 새끼야 너가 그만해 저 친구 조금 아픈 새끼야 어렸을 때 많이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피해망상이 도진 거예요. 저런 게 바로 또 피해망상이죠. 예. 자 아,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솔직히 방장은 사이코패스에 가까워요. 근데 아, 찐따 사이코패스야. 진짜 미치겠다. 걔 사이코패스라서 자기 가치체계가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해 절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해. 그래서 이 새끼는 그냥 둬야 돼. 근데 아, 남한테 피해는 안 줄 거야. 머릿속에서 아주 음흉하고 더러운 생각만 하겠지. 병신 새끼. 예. 그러니까 남들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뭔가 저기에는 뭔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약간 좀 그런 망상하는 새끼야. 근데 이게 솔직히 이런 개병신을 굳이 제가 회외할 필요가 있을까요? 두 명이 욕을 할 때는 봐봐 지금 하이라는 사람한테 말빨 털려갖고 병신 새끼 내리는 거 봐. 님이 처음부터 보여주세요. 오셨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저 친구가 조금 아픈 친구라 맨 처음엔 좀 정상인 척을 하는데 한 20분 지나가니까 마탱이 간 발언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방장은 어쨌건 뭐 저 폭로한 사람들은 전부 다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들이다 잘 나가지 않았으면 분명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주장을 처음에 그렇게 했어야지 그렇게 나도 어느 정도 그렇게, 공감은 해 근데 너가 님이 계속 말 막 끊었어요 말 끊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 다음 또 님이 뭐 사커킥이 뭐 하네 뭐 마네 이런 것도 사실이긴 하잖아요 전 님한테 인신공격 자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방장은 멍청해가지고 자기 의견을 아, 다른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게끔 얘기를 하는 게 있어 뭐냐면 방장의 이야기는 얘 이해를 하겠어 솔직히 맞아 내가 아까 주장했던 바와 똑같아 뭔가 나도 예전에서 좀 이제 사실 폭로라는 게 좀 우리나라 사회에서 약간 어떤 화두로 올라왔던 때가 그 시기가 사실 미투예요 미투 근데 여혐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뭐 18년 전에 내가 이 사람한테 성추행 당했고 이 사람이 강제로 나한테 키스했고 이 사람이 강제로 나한테 뭐 어떻게 스킨십하고 막 그랬다. 근데 그게 뭐 사실 증거가 없잖아요. 여성의 또 그리고 이제 법조계 쪽에서도 여성의 일관적인 진술을 들어보면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다.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아니 물론 폭로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정확한 어떤 증거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꽃가 해주세요. 아 이건 안 돼요. 진보건 죄송합니다. 예 먹튀할게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할게요.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미스테리라는 생각이 사실 그런 사람들은 좀 있죠. 십몇 년 전에 이 사람이 나한테 키스했고 술자리에서 뭐 어쨌고 저쨌고 이거는 뭐 그거에 대한 진정성을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라고 하더라고요. 사회에서는. 근데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어떤 직종에 있건 잘 나가고 잘 나가고 인생이 좀 잘 풀리고 그랬으면은 네 인생이 잘 풀리고 그랬으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폭로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 내 사는 인생 자체가 지금 너무나도 행복하고 내가 너무나도 바쁘고 과거에 그런 뭐 어떤 뭐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곽튜브 같은 분은 그렇잖아요 내가 학폭의 피해자였어 잘 나가 근데 뭔가 그런 얘기를 해요. 과거에 학폭의 피해자였다. 거기는 맞은 사람이고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딱 그 상황인 거지. 곽튜브가 얘기를 했는데 곽튜브가 폭로했나요? 아니 근데 거기는 맞은 사람이잖아요. 아니 그 사람은 당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봐봐요. 당한 사람. 곽튜브님 그러면은 곽튜브님이 잘 만약에... 나가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제가 들어봐요. 네. 곽튜브라는 사람이 잘 나가. 곽튜브는 과거에 학폭 피해자였어. 곽튜브를 괴롭혔던 사람이 가해자야. 근데 그 사람도 100만 유튜버야. 둘 다 잘 나가. 아니 근데 가정을 아, 그러면은 아, 곽튜브는 과연 그 잘 나간 사람을 폭로했을까? 이 얘기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가해자가 막말로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굳이 내가 잘 나가는데 저런 거 신경 쓸 여력도 없는 사람인데 뭘
그 사람 또 끌어내리겠다고. 나 예전에 저 사람이 다 폈어요. 왜냐면 근데 사실 그거는 저도 어느 정도 가슴골 보여줄게요. 저는 어느 정도 그거 좀 저는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방장이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막말 아니 나도 이런 예를 들어봤어요. 만약에 코트님이 좀 지금 좀 그 구독자도 많고 좀 치시는 분이잖아요. 예예. 근데 님이 예전에 당했어 곽투부처럼. 이제 한 아 나 당했어. 난 실제로 당했어. 아이 거짓말하지 마요. 야 이 씨발 새끼야. 네가 내 인생 씨발 CCTV로 봤냐? 아 그러니까 아무튼 네가 내 인생 비디오로 봤어? 못 봤잖아. 야 이 씨발아.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아 좀 끝까지 들어봐. 내 방송 봤던 모든 시청자들은 내가 그동안 학폭당했던 사실에 대해서 전남예고에서 선배들한테 당했던 무수히 많은 그런 피해들. 내 친구 중에 그 말더듬이 친구 생겼던 이야기. 아니 동급생 여러 가지 이야기. 아니 동급생이뿐만 아니라 이 씨박 새끼 나 진짜 죽을래. 그러니까 너 맞을래? 아 좀 야 너 맞을래? 너 말해봐. 너 맞을래? 아, 야 어. 맞을래? 왜 그러는 아, 거야? 들어보라고. 사이코패스가 맞아요. 왜냐면 자기 앞에 안 보이면 없는 얘기고 피해. 혓바닥에 손가락 삼. 코트님 왜 욕을 하세요? 아니 근데 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거 병균이 이렇게 손가락이 좀 더러워. 왜냐면 키보드도 더럽고 마우스도 더러운데 그러니까 보이지 마무리, 않는 병균이 있는데 이걸 만지고 줄게요. 있다가 손가락 대고 냄새 맡는 거 너무 그러니까, 비위생적이야. 아 마무리 질게요. 일단 아까 했던 얘기 아무튼 님이 피해자예요. 학폭의 피해자. 자 말씀드릴게요. 정리를 할게. 그러니까 방장이 말을 내가 좀 들어봐. 내가 네 입장도 얘기해줄게. 네 입장도 내가 얘기해줄게. 네가 시원하게 해줄게. 씨발려나. 잘 들어. 진보그님 잠깐만 제가 이따가 해드릴게요. 지금 자 500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방장 얘기하는 거는 학폭의 피해자가 자기 분야에서 존나게 잘 나가고 하는데 자기 인생 살기도 바쁘고 돈도 많고 정말 이런 것도 많고 내가 학교 다닐 때는 학창시절 때 개찌질했는데 나중에 사회 진출하면서 뭔가 갑자기 막 2차 성징이 좀 늦게 돼가지고 키도 존나 크고 나를 괴롭혔던 새끼들에 대해서 그런 새끼들보다 엄청나게 높은 입지를 가지고 있어. 그럼 내가 굳이 나보다 못 나가는 새끼들을 폭로할까? 안 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상대적인 것이다. 내가 처한 상황과 내가 처한 환경과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인간은 지배받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할 확률이 높다. 공감해. 그렇죠. 저도 공감한다고. 공감해. 네가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됐어. 씨발. 아니 그 얘기가 네가 이렇게 약간... 얘기를 했어야 됐어요. 개새끼야. 그 각툰 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됐어요. 말 절었잖아요. 이 목도리 도마뱀 같은 새끼야. 말 절었잖아요. 새끼야. 오 욕한다. 현기증 나요. 예 알겠습니다. 뭐 손가락 냄새 났다. 새끼 손가락. 아이 저네. 아 자스민 냄새. 아 진달래 향 나네.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안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크죠. 왜냐 굳이 찌질했던 내 과거 그 내 찌질의 역사 내 그 찌질했던 과거의 역사를 내가 굳이 지금 끄집어 와갖고. 내 인생이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면서 목 보여주세요. 목 뭘 보여줘요? 그러니까 내 찌질의 역사 이게 내 찌질의 역사가 있었지만 나는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 존나 잘 나가. 더 잘 나가고 있어. 그럼 그 새끼들 안 보이겠죠. 그게 최고의 복수라니까 사실은. 왜냐 동창생들 나중에 나 잘 나가고 이런 것들 다 보고 야 걔 CEO 됐대. 야 걔 얼마 전에 보니까는 야 고향 와가지고 어? 추석 때 람보르기니 타고 왔더라. 와. 아까 이러면서 호프집에서 걔네 그걔 얘기하면서 걔 가장 괴롭혔던 애가 아 이거 씨발 그 얘기 그 새끼 얘기 좀 그만해. 이렇게 하겠죠. 그게 그냥 그 내가 최고의 복수라는 건 사실 학폭의 피해자가 인생에 가장 잘 사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럴 확률은 아주 적어. 아주 적어. 아. 그렇죠. 찐따는 결국 찐따일 수 근데 내가 그 산증인이야. 내가 그 산증인이고 내가 뭐 이렇게 뭐 잘 나간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니, 님 예전에 내가 나 학폭하고 나 괴롭히고 나 좀 뭔가 좀 여자애들 앞에서 쪽팔리게 만들고 뭔가 나 이렇게 과거에 아니, 그러니까 나를 개 조수로 알았던 애들 그 새끼들 다 병신같이 살고 있어. 진짜 얘기 좀 할게요. 그냥 술값도 못 내가지고 빌빌거리면서 무슨 뭐 진짜 대도 않는 뭐 그 가라오케 그 얼마 하지도 않는 데에서 돈 낼 때 쭈뼛쭈뼛 거리면서 이러는 거 보고 나니까 그냥 귀여워. 귀여워. 근데 인도 방송 아니었으면 시궁창 인생이었을 거잖아요. 전재준 같은 개병신 인생 사는 새끼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만약에 if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하버드 갔으면 내가 만약에 서울대 갔으면 내가 만약에 뭐 했으면
근데 왜 현실은 내가 어쨌건 방송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왜 그걸 없애려 그래? 전재준아? 개병신 같은 논리로. 그러니까 전재준 같은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결국 토크온에서 무가치한 시간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겠죠? 이런 병신 유기물 같은 새끼, 바다에 표류하고 있는 개병신 사는 전재준 같은 개병신 새끼는 결국은 목소리부터 굉장히 음흉하잖아요. 예, 이 새끼 욕자리 받자 뭐 하겠습니까? 결국 언럭키 신테일인 거예요, 병신 새끼. 맞죠? 전재준 팩트죠? 나가 뒤져, 전재준 개병신아. 네 어차피 방송 아니었으면 네 못 나갔잖아요. 방송을 했잖아, 그래서 이 개새끼야. 어? 방장님아. 목 저 왜 안 들어줄 때 아니에요. 전복원이 감사합니다. 근데 고맙습니다. 님이 아까 전에 피해망상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는요. 제가 좀 아는데 이런 거죠. 학교폭력에도 경중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성폭행한 게 방장아 근데 잠깐 전재준 좀 내려주세요. 가볍게 때린 게 네. 있단 네. 말이에요. 내려가 계집으로 비응신아. 방송 아니었으면 넌 어차피 실패했을 거라고. 왜 내 저주하지? 왜 전재준은 저주하는 인생을 살지? 사소한 학교폭력을 당했다. 딱 말할게요, 아니다. 여러분들. 전재준 지금 지 하고 있는 일 제대로 증명할 수도 없는 새끼예요. 아니, 팩트입니다. 아니, 얘기 좀 들어봐요. 경훈님 얘기 좀 들어봐요. 예. 알았으니까. 아니, 근데 경훈님, 아, 근데 얘기 끝난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 저분이 피해망상 얘기를 했던 건요. 학교폭력에 이제 경중이 있잖아요. 심한 학교폭력이 있고, 또 이제 약한 학교폭력이 있단 말이에요. 사소한 거 있잖아요, 사소한 거. 억밀살은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인터넷 광대여도 37 먹고 억밀살 보여주는 거 그거는 안 돼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자기가 계속해서 그 학교 폭력을 뭐 당했으니까 나는 피해자. 방장님 취익이랑 전재준 강퇴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서 뭐 마이크 올리면은 그냥 무작정적인 그냥 비난밖에 안 하는 개병신이기 때문에 저 두 분은 강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진범원님께서 참견아. 아니 안 돼요. 방송 중환자실이구나 저기도. 아, 방송 중환자실이 아니라 정당하게 내가 좀 본받는 과정이잖아 이 개새끼야. 코트님도 좀 내려주세요. 아 왜요? 왜 내려요 저를? 아니, 여기서 토크 가장 토크로 지분이 높은 나를 왜 내려요 님아? 님이 말을 끊으니까 토론만. 전재준 소리 바로 꺼야겠다. 들어오자마자 바로 욕짓거리하겠지? 오케이 아, 방장님 나이스 샷. 네, 좀 내려주세요. 재준님 또 애증 관계예요? 뭐 예전에 아니, 애증이 알던... 아니라 제가 방송을 하니까. 지들이랑 조금만 다르다고 해서 여자들이 질투 심한 것 같죠? 아니에요. 남자들이 질투 제일 많고 제일 찌질한 새끼들이 여자들은 뭐 어쨌건 프로토스 신경상 마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공감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진짜 뭔가 이게 질투가 남자들의 자적자가 제일 심해요. 지들이랑 조금이라고도 다르거나 막 그러면은 그 사람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패미에 먹힌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얘기하고 있는데 재준씨 올려주면은 한번 얘기 한번 해봐요. 아 방장님 자기가 네. 지금까지 잘 왔었는데 전재준이라는 네. 저 병신 처음에 했던 얘기 뭐였어? 네 방송 아니었으면 어차피 네 인생 망했잖아 라고 하잖아. 왜 가정을 하고 내 인생을 깎아내리지? 지는 아무것도 잃은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고 욕 병신 욕 안 한다고요? 욕 안 한대. 네, 욕 안 한대.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전재준이랑 얘기 한번 해볼게요. 아 잠깐만 진보건님 저 이제 그만 나 이따가 할게. 아 나 씨발 진짜 나 방송해야 되는데 잠깐 그럼 방장님 그 코트님이랑 전재준님 빼고 다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얘기합시다. 코트님 저 심판 볼게요. 코트님 여보세요 코트님? 네 말씀하세요. 그 아까 님이 그러셨잖아요. 님 괴롭혔던 친구들이 지금 현실에서 시궁창 인생을 살고 있다. 제가 거기서 님 의견에 대해서 반박을 해드린 건데 왜 거기서 부들부들 하세요? 백태 보여줄 때요. 잠시만요. 자 말씀드릴게요. 님도 방송 아니었으면 지금 또 이러네요. 또 이러네요 전재준님. 아니 요건 게 아니라 팩트를 말씀을 드린 알겠습니다. 거예요. 자 첫 번째 전재준이 네. 얘기했던 거. 네. 내가 과거에 친구들에게 피해받았던 사실에 대해서 얘기한 거 네. 그거에 대해서 걔네들 시궁창 인생 살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잠깐만 네. 나 이제 안 끝났음. 예예예. 예, 예. 근데 그거 현실이잖아. 예, 왜 현실을 가지고 왜 현실을 예. 자꾸 비틀어요? 있는 사실이잖아. 예, 있는 예. 사실 내가 직접 목격했잖아. 예예예. 예, 예. 빗밥 보여줄대요. 예? 근데 모든 가해자가 그러고 살고 있나요? 아니 잠깐만 진보건이 나 잠깐만 아, 나 진짜 너무 힘들다 나 지금 방송 하지 말까요? 진보건이 이따가 하면 안 돼?
뭐 말도 안 하는데 뭐 뭐하러 올려요? 이런 사람들 중간중간에 말 끊고. 자, 말씀드릴게요. 아, 미안합니다. 자. 네네네, 말씀 좀 하세요. 아, 전자녀가 너무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그 무시를 하시면 되죠. 자, 오케이. 무시할 수 없어요. 실시간으로 네. 이게 100개씩, 1000개씩 터지는데 이걸 무시할 수 있어요? 아,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인정해 주시고요. 네, 전재준님이 네. 너무 음흉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전재준님한테 병원님 소리 끌게요. 시발 새끼야. 이해해 줄 필요가 없어요. 저희 개병신 새끼야. 내려가. 시발. 자, 아, 진보건님 안 되겠다. 저 나갈게요. 예. 네. 아, 어디 가세요? 아니 어쩔 수 없잖아. 지금 뭐 풍선 안 쏘고 나가겠다는데. 아 몰라 씨발. 나 돈이 더 중요해 개새끼들아. 뭐 해드릴까요? 진짜 껐어요. 예. 뭐 해드릴까요? 야? 귓밥 보여줄게요. 귓밥이요? 귓밥 바로 파서? 귓밥이 없어요 그때. 아, 진짜 귓밥 없음. 어 있다. 근데 보여 안 보일 텐데. 귓구멍 안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됐어요? 됐어요? 끝났나요? 끝났어요? 예. 진보건님 말씀해 주세요. 뭐 할까요? 다시 들어갈까요? 끝났음? 뒤꿈치 보여줄게요. 네. 아니 저기 어 아니 예 무릎 뒤에 보여줄게요. 너무 뭐 해드릴까요? 아니, 아 진짜, 아 씨발 6시 다 돼가는데. 뱃살 보여줄게요. 자고 있나더니 을 하고 있네 이 돼지새끼야. 또요. 됐나요? 배꼽 가서 냄새 맡아주세요. 아무 냄새 안 나요. 제가 배꼽이 참외 배꼽이 아니라 그 뚫려있는 배꼽이라서 냄새 안 나요. 저 진짜 냄새 안 나요. 굴 안 치고 진짜 냄새 안 나요. 냄새 아예 안 나요. 뚫려있어서 배꼽이. 네. 진짜 냄새 안 나요. 냄자 자세 해주세요. 아우 잠깐만 이거 좀 예반데? 잠깐 개 예반데 방금. 아 예반데 이거. 예 저 해드렸어요. 예. 끝났나요? 아 근데 이거 왜 시켜요? 네. 이렇게 만개를 쏘셨습니다. 엉덩이 흔들어줄게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100대 보이면서 M자 해주세요. 아이씨, 안 해. 나 이제 그만해. 그만해요. 그만하세요. 아, 그만하세요. 아, 그만하세요, 진짜로. 왜냐면, 저, 약간의 배덕감은 있었는데,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예. 그만하세요. 왜 현타 왔어요, 지금. 예. 길게 해주세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끝? 이제 진짜 끝입니다. 네. 아까 마지막 방 가서, 아까 그 방 가서 진짜 죽여야겠다. 진짜 그만할까요? 2만 개만 채우고 그만할게요. 2만 개만. 아니에요. 그만하세요. 2만 개 채워주실 분이 계실 거예요. 예. 진버거님 감사합니다. 아, 나갔네. 야, 방송 보고 방송 보고 있으면 들어와라. 그 새끼. 그 새끼. 그래서 누구의 잘못이고 사실 학교가 그 새끼 뭐였지? 전재준?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재준 그 이미 저희가 털어서 나왔습니다. 털었어요? 네, 네. 아, 나 그 새끼 지금 미친놈인 줄 알았는데. 그 냉장고도 같이 보냈거든요. 올릴 거야, 코트. 아니, 뭐라고요? 방송 언제 올릴 거야, 이거? 아 근데 이거 마무리가 제대로 됐어야 되는데 존나 아쉽다. 아 그래? 뭐, 저희가 뒷끝은 잘 처리했으니 코트님 맘평이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아까 네. 피해망상 거는 학교폭력을 심하게 당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은 인정. 경훈이 와가리 닥치세요. 왜 그러시죠 근데? 경훈 저 새끼 전기 목소리 비슷한데 미친 새끼. 아이 뭔 소리야 전기랑 다르지. 그리고 경훈님. 네. 학폭력이 이제 끝난 것 같으니까 좀 그만 좀 하세요. 어떤 이야기야? 학폭력이 끝났잖아요. 아, 경우 없는 새끼. 학폭. 왜 어떻게든 끝내려고 하세요. 저 더 글로리 보고 와 그냥. 그래. 그리고 솔직히 학폭하고 이런 새끼들. 네. 사람 새끼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해하는 거 중요합니다, 진짜. 그런 새끼들은 저 성지구에서 존에 처맞았잖아. 전재준 오케이 들어왔다. 뭐 전재준이랑은 일기토 한번 뜨시죠. 아니, 전재준 일기토 가겠습니다. 성지구 전재준 씨. 야수 잡은 지 3분 늦게요. 아 그러니까 선민의 식 느끼세요? 코트. 아 근데 잠깐만 왜 전재준 왜 안 올리셈? 아 좀 불쌍하네. 아 전재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반갑습니다. 사람 생각이 거기서 거기지. 뭐 선민의식 느끼나 보다. 인성 같은 게 정해져 있다고. 근데 어떤 토론에 그 데카르트 생각선에 입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논리로 접근하시면은 안 돼요. 근데 저는 코트님 저 경우가 제 2의 전기가 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말투도 그렇고 혓바닥도 그렇고 좀 문제가 있어요. 약간 살짝 B급 장르의 전기다. 근데 저는 언럭키 전기들을 워낙 많이 봐갖고 하연님아 네.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님 토론할 때 갑자기 발음 좋아졌죠? 흥분 좀 하지 마세요. 뭐 아까 님이 헛소리 하니까 흥분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거는. 근데 문논리를 대응할 때는 진짜 흥분이 돼요. 왜냐면 네 맞아요. 너무나도 파시즘적이고 너무나도 진짜 문논리로 일관을 하고 자기의 생각이 맞다라는 식으로 주입을 하고 강요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흥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애초에 아까 그 냉장고 논리 보셨죠? 냉장고 논리 제가 왜 처음에 화를 그렇게 내고 있는지 아시겠죠? 진짜 냉장고 같은 애랑 저기 경우 같은 애 그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나 전
전재준이라는 새끼 존나 알바는 게 뭔 줄 암? 아니 나 진짜 거짓말 아니라 뭐 어떻게 인생 안 풀리는 새끼들 특징은 if 가정을 해. 내가 만약에 뭐 서울대 나왔으면 내가 어디 나왔으면 아니 어쨌건 지 지금 현실이 알았어요, 그건데 맨날 이야기잖아요.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논리가 가수가 아니면 님은 뭐하고 살았어? 네가 말했잖아요. 끝난 이야기라면서요. 그럼 그만하세요. 왜 연연하세요. 아... 님도 아, 이 새끼 갑질하네. 존나 아깝다. 씨발 누구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그런 생각을 해. 경우가 누구냐면 투코너지 맨날 여자를 보셔요. 여자를 갑질이야. 여자한테 맨날 까요 그냥. 아, M차 상대방 이번은 코트 돼지니어나. 야, 네가 토론방에 와가지고 사람 말 끊고 네 할 말만 다 할 거면 토론방 왜 왔냐? 코트야. 근데 경훈이 맞잖아. 경훈이 자꾸 똥 까고 잡으세요. 야, 코트야. 내가 자꾸 사람들 말 끌면서 이렇게 할 건데 왜 들어왔냐 이러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경호가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까우지. 토론방 와서 그게 까우지. 토론방 와서 그렇게 말씀하네. 오, 똑같아. 따라하시네. 똑같네. 아, 저도 똑같네. 저랑 목소리 똑같네. 저랑 목소리 똑같네. 네, 잘 따라하신다. 말 예. 잘하신다. 성대모사 잘하신다. 경호님. 네. 뭐 저한테 불만 있으세요? 없어요. 있잖아요. 어떤 불만이에요? 내가 방송한다는 사람으로 방송을 네. 하니까 BJ로서 네. BJ로서 뭔가 이방저방 다니면서 휘젓고 다니고 선민의식을 네. 느낀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어요. 그렇게 결부짓지 마세요. 선민의식이라는 게 뭘까요? 선민의식 말 그대로 내가 너네보다 더 우월하고 너네보다 네. 더 나은 사람이니까 내 네. 발언권이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다 라는 식으로 뭔가 악다구니 써서 다른 사람들의 발언권을 빼앗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맞죠? 이야기 안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요. 아 예?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는데 왜 그런 데가 나오냐고요. 아 그럼 네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고. 씨바 내가 그래도 네가 한 얘기 선민의식 딱 이거 단어를 딱 듣고 나서 아 얘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걸라나? 라고 내가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 내가 네가 헛다리를 잡고 있는 거라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럼 뭐 어떤 거? 내가 어떤 선민의식이 있다는 거야? 네가 이제 학교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은 개쓰레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렇잖아. 이러니까 흥분하는 거야. 그걸 하이님, 가지고 선민의식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한 있어요. 하이님 대답 좀. 이 새끼 또라이 맞죠? 왜 또라이야? 내가 방송에서 학교폭력 당하는 새끼들이 병신이라고 얘기했대. 미친놈 아니에요 이 새끼? 그렇게 이야기 안 했다니까.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네가 쓰레기라며. 걔네는 태생적으로부터 쓰레기라며 네가 말했잖아.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선민의식을 느끼냐고 내가 니한테 물어봤지. 사람 그러니까... 생각이 거기서 거기고 태어나서 네가 이야기 한 번. 아 왜 자꾸 말을 끊지? 내가 끊은 거 아님? 난 얘기할게요. 경훈이 네. 학교폭력 가해하는 새끼들은 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뭐 잘못됐어요? 애초에 쓰레기라고 이야기를 해버리잖아요. 애초에 쓰레기 맞지? 애초에 쓰레기 맞지 않음? 왜 애초에 쓰레기 아니야? 애초에 쓰레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애초에 쓰레기가 맞죠.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자기 나이를 믿고 촉법소년이니까 괜찮아 하면서 막 경찰 후드러 까고 경찰한테 쌍욕하고 애새끼들 괴롭히고 삥 뜯고 불법적인 거 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학교폭력도 이제 경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완전 강간하고 막 인터넷에다가 뭐 올리고 뭐라는 거야. 아 나 이 새끼 맞아. 아 잠깐만 저 나 이 새끼랑 대화 못할 것 같아 여러분들. 솔직히 이 새끼 그러니까 아니에요. 님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이야기를 들을 생각을 안 하고요 반박할 생각만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얘는 좀 지능이 낮아 맞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학교폭력을 하는 사람들 모르는 건지 모르겠고 모르는 건지 모르겠고 말을 할 줄을 모른다. 그리고 사고 회로가 좀 많이 고장나 있다. 경훈님은 제가 봤을 때 책을 읽지 말고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좀 밖에 나가서 햇살을 좀 받고 또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뭔가 좀 채웠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로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경훈님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경훈님 정신 아프다고 생각해요. 토론방에 들어 왜냐면은 같은 한국말을 전 솔직히 엉덩이 흔들어주세요. 저는 경호라는 분이 그 한국어 능력이 탑재된 벌레라는 생각이 들어요. 벌레. 자. 그 방장님 나 아 나 야 이 새끼 방장 왜 하고 있지? 아 나 이 새끼 좀 방장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
아니 전재준이 사세요 나와서. 네. 아, 저 미치겠다. 아, 이 새끼한테 왜 방장에 갔지? 학교 폭력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학교 쓰레기. 학교 폭력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쓰레기라고 얘기하는 네가 서매너 재계라는 거야. 아, 그럴 생각이 없구나, 역시. 아니 개소리를 왜 들어? 그러니까 경호라는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이 그냥 내가 인터넷 방송한 노래하는 코트 방송에 내 목소리가 나오니까 컨셉질로 위장해서 그냥 개소리 짓거려갖고 오디오를 채우겠다 이런 거예요. 겨드랑이 보여줄게. 예. 아 근데 나 지금 짜증난다. 저 이 새끼가 진행을 안 해요. 경호라는 새끼가 다른 사람들 다 내려놓고. 아 나 저 경훈님 경훈이한테 졌으니까 다른 분들 올려주면 안 돼요? 너무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님아. 졌는데 어떻게? 아니 전재준님이랑 하이님 좀 올려주세요. 아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길래 졌는데. 아 그만해. 알았어 그만해. 아 나가라 그냥. 아 씨발 역경 새끼. 씨 연예인병 차발려가지고. 아니 근데 코트님 왜 자꾸 저를 찾으세요? 병신아 그래요? 아까 전에 네가 한 말이야. 끝났으면 연연하지 않는 거. 너는 왜 전재준한테 연연하냐? 그러면은 코트야? 이거 반박해봐. 너 존나 논리적이잖아. 아 전재준이랑 전재준이랑 토크 하고 싶었고 경호라는 멍청하고 재미도 없고. 나랑 똑같은 거야. 나도 이제 아까 이야기하던 거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이야기한 거야. 똑같네 너랑. 잘못된 거 아니네? 말 존나 못한다 얘. 이런 새끼한테 권력이 주어지면 나라가 좆된다는 거 알겠지? 그럼 네가 권력을 잡으시면 되잖아요. 찐따한테 권력이 주어지면 안 되는 이유. 지 마음대로 휘둘름. 결국 그렇게 해놓고 독재해놓고 나중에 아닌 척 지가 이긴 척. 근데 하는 거죠. 얘기를 할... 그리고 경우야, 네가 뭔가 네 얘기를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우야, 그럼 내가 너 얘기할게. 경우야, 네. 너가 얘기하고 싶은 거를 많은 사람들이 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너가 스피치 능력을 키워야지. 왜 자꾸 아니, 방장 그러니까 권력을 잡? 또 반박하네. 안 하시면은 찔렸나 보네. 나가면 찔렸지? 되잖아요. 찔렸죠? 왜 권력남용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님이 토론을 안 하는데. 지금 이게 권력남용 아님? 방에 지금 참여자가 아니, 8명인데. 토론을 한다는 거는 번갈아 가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님이 중간에 말을 자꾸 끊잖아요. 개소리라면서. 아, 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님을 아, 내리는 거죠. 아, 나 진짜 짜증 존나 난다. 여러분들. 아, 이 날파리 같아. 인간 날파리. 권력남용이라고 생각을 하지. 토론은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건데. 님이 번갈아 가면서 할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아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나 진짜 경호 하씨 진짜 그죠? 아 얘 뭐야 얘 이게 인간 날파리 새끼고 뭐야 어떻게 에. 해야 돼 여러분들. 아 미치겠다 진짜. 할 말 없으니까 그렇지 맹목적으로 욕하는 거죠. 병신이라 족밥이니. 그러니까 알겠어요. 님이 이겼어요. 됐죠? 네 나가세요 이제. 님이 아, 졌어요. 나가 왜 나가라 그래. 네 나가세요. 졌으면 나가요. 있게요? 와 자존심 싸움. 내려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자존심이 센 거도 내가 쓴 거냐? 네가 쓴 거냐? 토론방 들어가서 토론 안 할 거면 짜져 있으면 되는 거지. 왜 자꾸 어설프게 토론하려고 그러고 이겨보려고 그러고 맹목적으로 욕하고 지탄하려고 그러고 왜 그러는 거야? 네가 헛다리 짚은 것도 맞잖아. 네 말에 반박 다 해줬는데. 내가 잘못된 거야? 코트야? 아, 얘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나 얘 미치겠다. 얘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엄급 그놈 진지함 엄근짐 지린다 얘. 딱히? 진지할 게 뭐 있어? 나 무슨 아까 얘기하다 네가 말 끊었는데 너한테 하고 싶은 말 딱 그거야. 스피치 능력 키워 차라리. 너나 키워 너나. 방장 잡았다고 뭐 이렇게 자꾸 올산도 올렸다 내렸다 한다 그래서 네가 말 잘해주는 게 아니잖아. 네가 나보다 말을 잘해야지. 네 나보다 말 못하잖아. 근데. 그래. 너가 나보다 말 잘해. 나보다 말 못하고 흥분해가지고. 아까 너가 나보다 말 잘하고. 너가 나보다 우월해. 경우야 흥분하지 말고 들어봐. 네가 저 때문에. 경우야 흥분하지 말고 들어봐. 네가 저 때문에. 아 경우야 흥분하지 말고 들어봐. 왜 자꾸 아니, 따지듯이 왜 그래? 왜 개지바이처럼 왜 그래? 경우도 아, 나이를 좀 나이를 먹었잖아. 경우도 남의 집 귀한 집 자식이잖아. 우리 좀 하이야, 대화를 그러지. 하자. 네가 많이 외롭고 힘든 거 같으니까 내가 대화를 할게. 경우의 문제는 뭐냐? 나는 그래 생각해. 경우는 족밥이 아까 우리 토론 앞... 아 뭐가 아파. 맹목적인 욕하고 토론할 줄 모르고 지가 졌다 이야기해놓고 내가 스피치 능력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개족밥. 나가세요. 나가시면 되잖아요. 정력이 남아 도니까 이러는 거야. 이 새끼도 어딘가에서 좀 에너지를 소모하고 그랬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나 여자친구 있어. 불쌍하잖아 병신.
너는 그래가지고 나이어린 여자애 그 데리고 와가지고 결국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씨발 개털렸냐 소리 끄면 그만이야 개새끼야 인신공격하는 거 봐 오죽하면 채팅창에서 인신공격한다고 얘기하잖아 쓰레기 새끼 진짜 쓰레기 새끼다 아 나 진짜 질려버린다 토크만하는 새끼들한테 어 결국 그 패턴이네 이 새끼랑 대화 못하죠 이렇게 대바라진 새끼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좋게 좋게 풀고 싶어도 풀려지지가 않아 얘는 결국은 지 화를 못 이기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 어때요? 내가 방 팎게 이 병신 그냥 냅두는 게 맞지 않음? 그냥 혼자 놔두라고? 내가 방 팎게요 님들 다 친추하겠음 니 혼자 있어 개 왕따 새끼야 경우 BPKK 하은이 사나이 방 팠고요. 들어오세요. 예, 저 새끼 철저하게 혼자로 놔둡시다. 병신 같은 새끼. 이게 맞지. 근데 난 경우도 초대했어. 근데 나는 경우도 초대했음. 근데 난 경우 맞죠? 반갑습니다. 경우 내가 초대한 거 했나? 경우 초대한 거 같은데? 아 경우 이제 초대. 네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들어왔어요. 예. 아 경훈이 왜 그래요? 예? 뭐가요? 왜 그렇게 살아요 인생을? 어떤 네. 인생이요? 아니 방장 잡고 있을 때 사람들 다 딸려 들어오니까 혼자 왕따 당하기 싫어가지고 시류에 편승해갖고 이 방 겨 들어온 것도 너무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나갈까요? 경훈이 개병신이잖아요. 나갈까요? 소리 끄면 그만이야 이 개새끼야. 내려가 있어 이 씨발아. 경훈이 다시 올릴게요. 그러니까 경훈이 첫 빠개죠? 내려야지 씨발 새끼. 예, 오케이 좋고요. 네가 한 짓이 이거야. 유치한 새끼야. 화났어? 자, 그리고 하이님은 안 들어왔나? 하이 안 들어왔나요? 아무튼 나 전재준이랑 이제 좀 저기 할게요. 다른 분들도 이제 더 올리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왜 그랬어 웃기다. 병신아. 그냥 좋게 얘기만 하고 마무리 질라 그랬는데 네가 끝까지 혼자서 막 무슨 중2병 걸린 무슨 뭐 데스노트. 알았어 너가 이겼어. 근데 포트님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자 일단은 경우 내려놓고 네. 얘기할게요. 예. 네. 아니 뭐 지가 무슨 데스노트 L이여 개새끼가. 아 라이터요. 지 혼자 썩서 지으면서 이리지랄하면서 병신 컨셉질하는 게 너무 역겹네. 경우야 네가 그렇게 스피치 능력이 좋고 그러면 아까 우리 토론할 때 뭐라도 했어야지. 아무것도 못해놓고 있다 갑자기 방장 잡고 나니까 너가 이렇게 사람들 막 내려놓고 그렇게 했었잖아. 근데 나는 아까 있었던 일을 굳이 가지고 오지 않을게. 근데 경우는 안에 화가 많은 이유가 내가 봤을 때는 자아실현 못해서라고 생각해. 근데 코트님 자 그리고 전재준이랑 아까 하던 얘기 마지막 아니, 할게요. 아니, 아 나 진짜 방금 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코트님 전재준 얘기하시죠. 아 코트님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예. 그 님이나 경우나 또이또인 것 같은데. 전재준님 그 저 예. 분탕 치는 거 말고 다른 얘기 합시다. 아까 얘기하던 것 때문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뭐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어? 아까 그 전재준이 코트님이 넌 방송이 아니었으면 시궁창 인생을 살 거라고 말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말을 말씀해 주세요. 좋아 BKK님이 아주 얘기 잘했어요. 아, 왜 그렇게 얘기해요 전재준님? 저 방송 13년 했어요. 이게 그냥 공짜로 얻어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 노력과 제 열정이 깃들어 있어요. 어떤 한 가지 분야에서 10년 이상 뭐 해봤어요? 아니요 해본 적 없습니다. 무슨 일 하세요? 저요? 개백수니까 이 시간에 이러고 있겠죠. 그 봐요 남의 노력을 개무시하잖아요. 아니 무시한 적 없어요. 그럼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님이 그러셨잖아요. 님이 처음에 님 괴롭혔던 가해자들이 뭐 술값 없어가지고 님한테 막 돈 빌리고 뭐 이런 시궁창 인생을 산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 잠시만요. 하이님 들어왔다. 네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경우가 아까 여자친구가 있다고. 아, 근데 잠깐만, 하이님, 하이님. 냉정하게. 하이님, 하이님. 아, 맞아. 자, 잠깐만. 전재준 잠시. 전재준 님 잠시, 하이님 잠시 제 얘기 들어봐요. 아까 들어보세요. 잠깐만. 두 분 잠깐만. 두 분 잠깐만. 아, 왜 이러냐. 나 진짜. 아, 나 진짜 인류에 떨어진다. 사귀느냐. 성격이 좋은 여자친구를 사귀는 거지. 하이님, 하이님. 여자친구는 그게 하이님, 잠깐만. 하이님, 아까 그 속박당했던 하이님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속박당해갖고 하이님도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고 하이님도 나름대로 사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경호라는 개병신이 하이님의 능력을 너무나도 그냥 아예 내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속박당했어. 속박시시기가 아,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지금 네.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억울함을 지금 토로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요. 네네. 그러나 이제 이제 경호라는 새끼는 자기 능력이 밝혀졌잖아. 자존심도 벨도 없는 새끼야. 내가 저 방에 있는 새끼 중에 경호 친추 안 해. 왜 경호 친추 안 하고 그렇게 안 하고 지금 경호 친추해가지고 경호까지 초대해가지고 이러고 놀고 있을까요? 경호는 결국 그 방에서 혼자 남겨지면 지가 쪽팔리다는 거 아니까 결국은 이 방에 들어온 거예요. 정신승리하고 싶으니까 외로운 애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얘기의 요점 뭐냐? 외롭다는 거야, 경호는. 자기가 그러니까, 리틀 정기가 됐냐고 우리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해. 그러니까 님도 그만하시고. 그냥 하시고. 네, 하이님도 좀. 하이님 여자친구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자친구가 하이님도, 하이님도 이제 억울한 거에 대해서. 자, 하이님. 하이님. 그만해요. 하이님의 마음을 내가 다 한을 풀어드렸잖아. 하이님한테 내가 공감하고 있잖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만하시고. 자, 이렇게 전재준님이랑 내가 대화를 해보고 싶었던 거는 아니, 너무 코트님, 어이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잠시만요. 아니 코트님 잠시만요. 네네네. 아니 하이님. 네네. 말하고 있는데 왜 자꾸 끼어드세요. 싸가지 없네. 개병신 새끼야. 솔직히 냉정하게 말하면 코트님의 말을 얘기할 때문에 여기서 발언을 하려면 말 끊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솔직히 인정하잖아요. 전두엽에 코트님이 얘기를 30분 동안 하는데 거기에 끼어들려면 자자자자 치고 들어가요. 지금 너무 끼어들어. 아따 님들아. 아따 님들아. 왜 이렇게 좀 아, 씨발, 진짜 에너지가 너무 남아돈다, 이 개새끼들아. 그만하세요. 앵맹. 자, 앵맹이라고 했던 새끼 누구죠? 하은이죠? 하은이. 네, 내려드릴게요. 예. 네. 자,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재준 씨. 어떤 저희에서 저를 학폭했던 그 가해자들을 옹호해주시는 겁니까? 아, 옹호를 한 적은 없고요. 이미 그냥 뭐, 걔네들이 시궁창 인생을 산다고 하길래. 네, 시궁창 인생 살고 있어요. 그니까 이제 모든 가해자들이 그러고 살고 있냐고요. 그걸 네? 물어봤잖아요, 제가. 코트님 뭐 상관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당연히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아니, 사람도 있고 그런 거지. 삶이 인간부처럼 그렇게 카르마처럼 돌아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냐면은 그게 왜 무슨 놀이야? 코트님을 때렸던 사람들이 전부 다 망했다는데 그게 뭔 소리야, 전재준님? 아, 할 그만 좀 말 걸세요. 개병신, 씨발 장인, 씨발 병신아. 근데 전재준은 보니까 진짜 개백수도 개백수인데 이 새끼는 진짜 인생에 답이 없는 새끼네. 코트님 저는 이제. 아, 평균 지능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이제 말투부터가 달라요. 근데 재준 씨, 재준은 호흡 조절부터가 안 돼요. 말이 재준 씨, 근데 진짜 나 재준 씨가 그래도 어느 정도 논리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아, 논리가 님 방송 안 했으면은 뭐 망했을 거잖아요.라는 얘기에 솔직히 저 발작 버튼 눌려가지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제 인생의 어떻게 보면 3분의 1을 예 네, 맞아요. 3분의 1을 제 인생을 방송이라는 시간에 갈아넣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인정 욕구가 있고 그런 건데 전재준 씨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노력한 것도 없고 진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남을 그렇게 쉽게 평가하냐는 얘기예요. 전재준 씨 대답할 수 있나요? 올려볼게요.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그거 실수한 말은 맞아요 아니에요? 뭐라고 했는데요 제가? 시발놈은 지가 한 얘기도 까먹네. 아니 왜 욕을 하니? 내려가 이 개새끼야. 시발놈아. 이게 솔직히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전재준님은 마이크부터 이상해요. 근데 솔직히 돈이 여기서 없단 근거예요. 돈이 없단 근거. 그러니까 솔직히 네? 여기서 페이커 얘기가 나면 안 되긴 하지만 페이커한테 그 얘기하는 똑같은 거 아니? 네. 페이커야. 페이커 제 전마저 뭐 롤 안 했으면은 뭐 하고 있었겠냐? 어? 뭐 저 뭐 편의점에서 했겠죠.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뭐 그러지 않았겠냐? 아, 그리고 소민이에게 뭐 축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거냐고 하는 거 똑같죠. 그러니까 나 그 얘기가 존나 어이없었다니까 전재준 씨. 올라와서 얘기해 보세요. 반박. 네, 네. 일단 하은님도 좀 올려주시고요. 전재준 반박. 아니, 그러니까 학교 폭력 가해자들을 옹호를 한 게 아니라. 닥쳐 네. 이 병신 새끼야. 말하지 마 이 씨발 새끼야. 여전히 컨트롤 좀 하시네요. 예, 예. 아니 저런 쓰레기 새끼들은 학폭 가해자들 중에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발언 자체가 그들을 옹호하는 발언입니다, 그냥. 예? 그러니까 나는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우리 학폭 얘기는 끝난 거 아님? 솔직히 말해서. 네. 아니 네. 아까 결론이 뭐였습니까?
학폭의 예. 피해자가 나중에 최고의 복수는 내 개인적으로는 예. 그 사람이 사회에서 예. 나중에 진출해가지고 학창시절 때 찌질했던 내가 나중에는 사회에 나가서 CEO? 약간 이런 예. 스토리. 이런 스토리를 갖고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서 그런 과거가 있었지만 그거 네네. 과거 그런 역경을 딛고 소년 점프 약간 그런 만화처럼 예? 네.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걔네들이 나를 괴롭혔던 그런 과거 그냥 과거의 네. 일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냥 내 인생의 파편 내 인생의 아주 먼지 같은 시간들 하지만 난 지금 성공했어 나 지금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사는 게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 학폭에 대해서 이제 폭로하는 거에 대한 정의는 그거였어요 예. 폭로라는 게 10년이 지나건 20년이 지나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순간에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도 하나의 복수의 방법이다 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동의합니다 이거 10분이지 네. 저는 동의까지는 안 됩니다 그럼 뭔데요 님은 네? 그런... 맨날 님이 처맞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님은 그 사람들한테 네? 저요? 네 복수 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복수를 처맞지 않도록 해야죠. 일단 그 말을 좀 족같이 못하시면 그냥 가만히 있으시고요. 그리고 저는 전재준이라는 인간이 아주 악독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려볼게요. 아, 네 내리지 전재준 씨. 네. 아 왜 자꾸 내리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답답하죠. 올려놓고 말을 말 못하니까 답답하죠. 말 못하니까 답답하죠. 예 네, 답답한데요. 여러 사람들에게 올려... 이런 취급을 네. 받는 거는 전재준님이 굉장히 지금까지 네. 보여준 모습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예 인정. 어떤 모습이 가장 잘못됐습니까? 아니, 코트님. 네. 근데 제가 존나 웃긴 게 뭐냐면요. 님 전방에서 경우가 님 마이크 자꾸 내리니까 노발대발해가지고 아, 부들부들 존나 거리시던데. 네네 네, 맞아요. 부들부들해서 와가지고 저는 내리시고 말씀을 하세요. 너나 걔나 똑같은 새끼예요. 그때 내가 방장이 아니었으니까요. 지금 내가 아니, 방정이잖아요. 씨발 새끼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 내 마음이야 이 개 새끼야. 네, 그건 맞는데. 전재준 씨 뭐라고요? 요건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니 제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 병신. 저 코트님 경우. 너도 내려가. 전재준 씨, 뭐라고요? 예. 예. 뭐라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그럼 개새끼야.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전재준님 논리를 똑바로 반박해볼게요. 전재준 씨가 이렇게 못난 인간이 된 데 있어서는 전재준 씨의 인생이 안 풀려서예요. 솔직히 왜, 정답 왜 아닙니까? 봐봐. 아니, 본인 너 열받지? 나도 열받아, 이 개새끼야. 아니, 이제 저는. 네가 아까 나한테 뭐라 그랬어? 네 방송 아니었으면 네 존망한 인생이었다며. 네가 아니, 내 인생의 다른 분기점에 대해서 네가 뭔데 그걸 재단해. 내가 아니, 가수 성공했을 수도 있고 내가 연기자로 성공했을 수도 있고 내가 나중에 공부에 눈을 떠서 의대 가가지고 존 소킨스 대학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의 유명한 의사가 됐을 수도 있고 내가 나중에 정치 쪽에 관심 있어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됐을 수도 있어 왜 내 인생의 다른 분기점에 대해서 네가 뭔데 그렇게 함부로 재단을 하냐고 네가 염라대왕이야? 아니 이제 확률적인 얘기를 하신 거겠죠 의사는 아무래도 좀 안 어울리시고 너도 내려가 이 씨발로마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전재준 대답 전재준 대답 대답 안 하네 일단 전재준님 좀 떳떳하면 뭐라고 말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나 그래서 얘기한 거야 전재준이 진짜로 인생이 잘 풀렸으면 이런 데서 이렇게 막 열폭하고 그러지 않았겠지 그렇죠. 전재준이 나 그 전재준의 논리는 전재준의 논리로 반박할 수 있어요 전재준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전재준은 와... 전재준으로 제압할 수 있어요. 네가 잘 나갔으면 여기서 안 이러고 있었겠지. 아니 코트님. 솔직히 이 말 아님? 코트님. 네. 아니 맞잖아요. 뭐가? JYP 연습생 떨어져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우연치 않게 운 좋게 풀려가지고 이제 돈 좀 만지시고 뭐 그런 건 알겠습니다. 너 진짜 편협해 재준아. 너 진짜 비겁하고 편협한 새끼야. 재준아. 막말로 서울역에 가서 폐지 짓고 하라는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알겠어. 재준아 너 진짜 편협한 게 뭔지 알아? 아니 편협한 게 아니야. 말을 너 정말 편협해. 똥땡이 새끼야 그래 맞아 나 JYP 오디션 나중에 최종에서 떨어지고 합류 예. 못했어 예 그래서 내가 불행해? 그리고 내가 그 노력을 해가지고 결국은 최종 오디션까지 공채 1기 그 최종 오디션까지 갔던 건 내 노력이 아니야? 네가 뭔데? 너는 살면서 아무런 노력도 안 해봤잖아 이런 것도 없잖아 거예요? 왜 가정을 하시냐고 너는 뭘 노력했냐고 난 아니, 가정이 아니라 일단 있는 얘기를 한 거잖아 현실이잖아 너는 무슨 노력을 했어? 넌 무슨 실패를 해봤어? 이런 말이 있어 재준아 저도 학교 다닐 때 야간 재활학습 안 빼보려고 노력 무슨 이런 말이 있어 실패는 경력이야 실패는 경험이야 성공은 경력이야 알겠어? 살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네가 남을 쉽게 평가한다고?
너 정말 나쁜 새끼다, 재준아. 남의 노력을 쉽게 평가하지 마, 재준아. 올릴게. 너 뭐한 놈이냐? 네, 그 소리 하고요. 너 뭐한 놈이야? 소리 하다고요. 너 뭐한 놈이야? 저요? 제가 말했잖아요, 개백수라고. 아니, 너 개백수의 평균치를 코트님. 떨어뜨리지 마. 아니, 코트님. 너 개백수의 평균치를 떨어뜨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알겠으니까, 코트님. 내릴게. 전재준은 개백수의 평균치를 떨어뜨린다. 인생에 다 안 풀린다 그래 전재준처럼 열등감만 갖고 살아가진 않아요. 개백수이지만 나중에 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쉬면서 부담 갖고 있고 쉬면서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든 사람, 모든 백수가 전재준 같진 않아요. 전재준, 너가 뭔가 노력을 해보고 너가 뭔가 힘듦을 느껴보고 너가 뭔가 무너져봤다면 너는 그렇게 남의 인생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야. 전재준, 죽어. 아, 토크 너무 오래 했다. 6시네.